안녕하세요. 뭐야? 뭐라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1일 제가 베트남 음식 만들려고 동영상 찍었습니다. 사무실 같이 일하고 있는 덤으로 초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만드는 음식은 빤새우라고 해요. 이건 한국 사람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먹으면 비싸요. 제가 알려주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기가 편하고 맛있고 싸고 알려드릴게요. 이 가루이거든요. 네. 약간 한국 부침가루하고 비슷하지만 근데 한국 부침가루로 만들면 맛안 나요. 이거는 베트남 빤새우 만드는 가루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쉽게 쿠팡을 통해서 살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 쿠팡에서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사는지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이거는 쿠팡에서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만 넣어서 만들면 가루에 나중에 그 나오는 그 빵은 맛있지만 근데 맛있지 않거든요. 엄청 맛있게 먹고 싶으면 이거 따로 또 구입해야 돼요. 바로 코코넛 소스예요. 코코넛 소스는 이 가루이랑 같이 넣어서 적어야 나중에 빵은 맛있거든요. 이것도 쿠팡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마트에서도 팔아요. 대형마트를 팔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형마트이나 일반마트는 없어요. 유일한 쿠팡에서만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한글 나오지 않고 베트남글하고 영어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쉽게 볼수 있어요. 여기는 한 봉지에서는 물은 한 1리터에서 1.1리터까지 넣어서 적으면 돼요. 거의 다 제가 이야기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시면 댓글 넣어주세요. 따로 또 설명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뭐 대본이나 뭐 적고 뭐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아직 그런 거 못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모르면 꼭 얘기해요. 그리고 베트남 음식은 약간 만들 때 준비 과정을 좀 힘들어요.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이반새우는 그렇게 막 어렵게 준비하는 과정은 없어요. 근데 지금 날씨 추우니까 그래서 얘가 뭐지? 굳어요. 원래 소스거든요. 이거는. 소스이니까 물은 나와야 되는데 추우니까 이렇게 굳어거든요. 그럼 이때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자레인지 넣어서 여기 있는 물을 일단 피우고 라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잔안 되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전자레인지 넣어서 한 30초? 내가 알기론 캔 전자레인지는 안 되는데? 네. 네? 너무 오래 안 돌리면 돼. 아. 뭐, 그, 캔 그릇도 내가 넣어서 했는데. 너무 오래 안 하면 돼. 근데 이거는 살짝 돌리면 될것 같아. 왜냐면 환경오염도 나오고 스파크 느낌. 아, 타요? 터져. 터져? 그 호일 같은 거 있잖아. 아. 그런 재질이라서. 몰라? 몰라? 아, 괜찮아. 왜냐면 공기밥이잖아. 공기밥도 이렇게 해서 돌리니까.
공기밥. 출장에서 공기밥이고. 아. 여튼 한국 사람들은 캔 안 돌려. 아 그래요? 아 한국 사람 캔 안 돌리래요. 저 스파크티거든. 오케이. 그러면 냄비에서 넣을까? 다른 그릇에 옮겨서 해봐라.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는 그릇. 좀 노간? 좀 노간. 근데 저희 샘 얘기는 이렇게 돌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냄비에 넣어서. 아니 그릇 그릇. 아 그릇에 넣어서? 아. 아니 나는 아예 그냥 여기서. 아 데피려고? 데피려고. 아니 그릇에 넣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돼. 아 그래? 아 근데 굳으니까 안 나오니까 그런 거지. 아 그렇구나. 누나? 아 아니. 잠깐만 해볼게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응응. 아 아니야 안돼 안돼. 그것도 쓰는 이 종류. 아 이것도 안 되고. 그릇. 아 그냥. 전자레인지. 전자기 그릇? 응. 돌릴 수 있는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는. 어 이거 하면 두꺼운디? 어. 아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안 녹아서 긁어서 나오라. 아유. 그것도 안 돼? 그 빼서 됐다. 이제 돌려. 아 이렇게 하구나. 괜찮아 웃어도 돼. 아 이렇게 해서 돌려요. 아까 그렇게 돌리지 마요. 아무튼 넣으면 되지. 그러면 라면 있잖아. 라면 뚜껑도 약간 재질이 이거 비슷한 재질이거든. 근데 그거 전자레인지 돌리면 전부 다. 아 근데 둘 다 둘 다. 아 라면 왜냐면 스파크 튀어가지고. 아 라면 그래도 뚜껑을 빼고 돌려주세요라고 써져 있어. 라면 그 컵라면. 아 그래? 응. 나는 항상 좀 그냥 몰랐구나. 어 몰랐어. 근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너무 오래야 돌리면 되지. 몰라. 아직 알바할 때 줄 탔었거든. 어. 전자레인지가. 근데 아직 안 터지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 왜냐면 그 흰 색깔로 된 거는 상관없어. 근데 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까면. 그리고 나 대학교 때는 고구마 있잖아. 대학생 1학년 애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고구마에 호일 싸져 있는 채로 그대로 돌려? 돌려보면 그럼 어떻게? 터졌어? 어 불난. 아 진짜? 그 고구마 우리는 산 거 항상 그 위에 호일 뭐 호일 이렇게 싸가지고 아, 불에 한... 나가지고 굽잖아. 밖에 나가면 귤밭 뭐 가면 근데 그거는 불은 괜찮은데 어차피 타는 거니까 보호하니까 근데 전자레인지 돌리면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스파크 튀어가지고 불 나가지고 전자레인지 다 태워먹고 다들 대피하고 난리가 아니었어. 그래? 이제가 알아. 그래서 호일이나 캔류는 안 돌리는 게 좋아.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물로 됐어. 그러면 넣어서 아, 이거는 안 보이구나. 찍어야 되는데 빼서 찍어야 된다. 이거 빼서 찍어줘야 돼. 응? 끄고 다시 찍으면 다 끄고? 응. 어 그냥 그냥 끄면 돼. 응. 이거 말려. 아까는 그 코코넛 소스 넣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는 물은 한 1리터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손 나서 2리터 정도. 그리고 이거는 냉장고에 자가물 넣어주시면 더 좋고 원래는 그렇게 그 밖에 있는 물보다 하면 빵 더 바삭바삭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 뭐지? 초파 얇게 썰어서
넣어서도 좋고 안 넣어도 되고. 원래는 제가 만들 때는 넣어서 하거든요. 근데 쪽파는 사야 되나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쪽파랑 같이. 코코넛 소스 넣으니까 좀 고소한 맛 향이 올라가요. 이거 혹시 선생님 얼굴 나오게 찍어야 돼? 응, 나오게도 되고 이거만 해야 돼. 좀 0.5로 해야 돼가지고. 그냥 막 찍어. 아, 이거. 제가 예쁜 거는 좋아가지고 어디 샘을 제가 예쁘게 찍고 싶은 거 봐요. 혹시 이 멘트도 들어가나요? 그대로 넣을까요? 아, 안 돼. 근데 봐서 만약에 좀 찐득하면 문 조금 더 넣어도 돼요. 근데 아까 우리는 코코넛 소스 좀 넣으니까, 네,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안 넣거든요. 한 1.1리터 정도 넣으면 되고. 자, 다음에는 그거는 좀 어제 닦았는데 너희 안 지워. 그리고 지금은 그 빤새우 들어가는 고기 볶아야 돼요. 이거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넣으면 돼요. 소고기 좋아하면 소고기 넣어서 볶아도 되고. 근데 저희는 약간 그냥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 앞다리 샀어요. 이거는 만약 앞다리 안 하고 삼겹살 하고 싶다, 아니면 목살 하고 싶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약간 지게용처럼, 지게 우리는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용처럼 이렇게 이 정도 썰어 주시면 돼요. 네, 아니면 뭐 좀 두껍게 해도 되고. 근데 두껍게 하면 볶을 때는 좀 힘드니까 제 생각은 그냥 지게 뭐 김치찌개 넣는 그만큼처럼, 네, 고기 썰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돼지고기만 넣으면 심심하니까, 그래서 저는 추가로 새우는 이거 냉동으로 샀어요. 아예 산 새우이거든요. 산 새우 가지고 냉동으로 사서 나중에 고기랑 같이 볶으면 되고요. 왜냐면 빤새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고기나 뭐 그런 것들, 예, 미리 익혀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가루이랑 같이 익으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고기는 먹을 때는 약간, 네, 마늘도 조금 넣어주시고. 이거는 제가 하는 비법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파도 좀 넣어주시고. 마늘하고 파 넣은 이유 뭐냐면, 좀 돼지고기 향 숙이려고, 냄새 안 나려고. 아니면 양파 있으면 양파도 재료 써서 미리 볶아서 이렇게 넣어서 해도 되고요. 이거는 오징어 넣어도 맛있어. 해산물. 해산물? 그러니까 그 빤새우 들어가는 거는 꼭 익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해산물 아니면 고기 넣어도 돼. 근데 미리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이것들 있잖아요. 재료든? 재료든 미리 익혀주셔야 돼.
반 좀 해야 되거든요. 마스크를 좀 넣어주시면 좋고. 원래는 미원도 좀 넣어주셔야 맛있어. 미원 넣어요. 이거는 후추도 좀 넣어주시면 향이 좋아요. 그리고 미원 좋아하면 미원 조금 넣어주시고, 미원 안 먹는 사람은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미원 좀 먹는 편이라서 좀 넣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는 뭐 미원 넣으면 뭐 몸 안 좋다고 하지만, 근데 그건 막 나온 게 없대. 그치? 근데 너무 많이 사용 말고 조금 넣으면 괜찮아. 그거는 넣은 이유 뭐냐면, 왜냐면 고기도 어느 정도 감이 돼야 맛있으니까 그래서 넣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그 이런 거는 그냥 생고기 좋아한다, 뭐 짜게 먹지 않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제가 넣은 소금이나 이런 간 안 해도 돼요. 그냥 고기만 볶아 하면 되고. 이거 언제 있었냐? 이거는 이거 담는 시간은 지나야 되고. 고기는 이거 기다리는 시간에서는 지금은 빤새우와 같이 먹는 소스를 만들 거예요. 빤새우는 맛있는 이유는 하나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바로 소스예요. 보통은 그 대형마트, 이마트나 아니면 일반마트 요즘에 보면 베트남, 원남 쌈 같이 먹는 그 제리 소스 아니면 땅콩 소스 있잖아요. 근데 그 소스는 빤새우와 같이 먹으면 맛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빤새우 같이 먹을 수 있는 에뜩 소스 만드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베트남 고주 있으면 더 좋고, 왜냐면 소스 들어가는 그 빨간색 고주는 필요해요. 그래서는 베트남 이렇게 빨간색 고주 있으면 넣으면 좋은데, 없으면, 한국 매운 고주, 정양 고주, 그걸로 대체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늘, 네, 마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레몬, 레몬은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당근, 당근은 우리 짭제 넣는 뜻처럼 네, 제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 칼 손질 잘 안 돼서 좀 두껍게 썰었어요. 이거보다 더 얇게 썰어 주시면 더 좋고요. 다음에는 페프리카. 페프리카는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빨간색은 선택하는 이유 뭐냐면 정양고주는 초록 색깔이잖아요. 그러면 소스에서는 초록 색깔 나오는 건 안 예쁘거든요. 그리고 맛도 별로니까. 그래서 페프리카는 빨간색으로
요렇게 작게 썰어 주시면 좋고요. 네. 사각 네모로 작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페프리카 노란색도 같이 사용을 좋고요. 아까 우리는 빨간색 네모로 썰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로 잡채 넣는 뜻처럼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소스는 나중에 우리 그 빤새우 같이 먹을 때는 야채는 오이 있거든요. 오이는 요렇게 식으로 썰어 주시면 나중에 소스 넣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만들게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요? 원래 이렇게 찍을 때 막 대본이나 연습해야 되는데, 아, 저는 그거 못해서 그냥 제가 하는 식처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해 못하시면 댓글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추는 이렇게 얇게 썰어서, 이거는 저희 집에 있던 그 베트남 고추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고추 사용하지 않고 베트남 고추 사용해서 만들거든요. 맵게 먹을 수 있으면 많이 넣어도 되고 맵게 먹을 수 없으면 작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마늘도 통째로 넣으면 안 되고 다진 마늘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늘은 뭐 마트에서 다진 마늘은 팔잖아요. 근데 그 다진 마늘 넣으면 맛이 없어요. 네, 일단은 통마늘 사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얇게 썰어서 해야 소스가 맛이 있거든요. 아예 까는 그런 마늘보다요 맛 안 나. 그리고 사실상에서는 저는 막 그렇게 요리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만큼, 네, 맛있게 할 수 있는 만큼, 네, 할 수 있어요. 요렇게 따라서 해도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마늘하고 고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고추하고 마늘은 섞어서 해야 이렇게 맛있어요. 오케이. 통에 넣어서. 고추 마늘은 이 정도. 네, 맵게 먹고 싶으면 많이 해서 넣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레몬은 씻고 이것도 걸어야 돼요. 레몬은 보통은 세 개 정도 사용하시면 좋고, 근데 저희 집은 지금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두 개만 할게요. 그 나머지는 그 뭐지? 식초 대신 넣어도 맛있어요. 근데 아무튼 레몬 꼭 있어야 돼요. 아니요, 미안. 그 여기 레몬에서는 씨 있어요. 씨 빼주세요. 씨 빼주시고. 레몬은 한 개는 이거는 제가 얇게
얇게 이거 썰어서 사용하는 이유 뭐냐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한 반 정도 그렇게 썰어주시고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지? 자, 지금은 여기 있고 레몬은 이렇게 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넣거든요. 짜서 제가 소 씻었어요. 아, 안 예쁘네. 레몬 좀. 혹시 원하시는 게 이게 탕이었나요? 뭐라고? 몰라. 물 엄청. 아, 괜찮아. 왜? 탕. 그 냉동이니까 그래. 새우 냉동이니까. 근데 익으면 나중에 그거 넣으면 괜찮아. 여기 레몬씨 빼주세요. 왜냐면 레몬씨는 좀 써요. 나중에 잘못 먹으면 입 들어가면 별로니까. 그래서 짜고 나서 한 번 더 짜짜서 빼주시고 아니면 짜기 전에 레몬씨 빼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설탕. 설탕은 설탕 하나 일단은 두 숟가락 반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거요. 이렇게 저거 양념하고 이렇게 좀 적어주셔야 맛이 나중에 맛있거든요. 예쁜 그릇 있으면 넣으면 예쁜데 저는 그냥 이 플라스틱 용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레몬 요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지? 슬라이스 썰었잖아요. 이거 넣으면 뭐냐면 요렇게 해야 나중에 예쁘고 맛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금 물 넣고 물은 가면 어떡하지? 그릇으로 종이컵으로 저는 그냥 감으로만 잡하거든요. 근데 종이컵 이유로 얘기해야 여러분 알 수 있으니까 종이컵에서는 두 개? 한 개 반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앳적은 베트남 앳적은 아니고 한국 앳적 넣으면 더 맛있어요. 우리는 앳적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까나리 앳적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까나리 앳적은 그 앳적은 맑아요. 일단은 앳적은 맑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까나리 앳적 이걸로 사용해서 소스 만들어요. 여기서는 종이컵으로는 안 되고 왜냐면 많이 넣으면 짜니까. 그래서 여기는 제가 숟가락으로 간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저보고
왜냐면 이 소스에서는 좀 뭐라고 하지? 약간 색감도 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페프리카 썰었잖아요. 이것도 넣어주시고, 이것도 여러분은 먹고 싶은 만큼 넣으면 돼요. 그래도 정하지 않으니까. 그림도 별로 예쁘지 않네. 맛만 제가 갈아먹을게요. 된 것 같다. 딱 됐다. 딱 됐어. 잘했어, 잘했어. 맛있어요, 진짜. 색감은 별 보기는 안 이쁘지만, 왜냐면 그릇 안 이뻐서 그래요. 그릇 이뻐야 되는데 맛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왜 저는지 이제는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중에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했구나. 이거 오이랑 좀 미리 넣어주시면 맛있습니다. 자, 일단은 소스 여기까지 하고 다 익은 것 같은데? 완전 약한 거. 거의 다 익어 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우. 네. 냉동 새우살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되고요. 쌤, 이거는 옆쪽에, 한쪽에 있는데. 왜냐면 이거 주르면 얼마 안 나와. 맛있겠다. 이제는 새우 익으면 되거든. 자, 이제는 이 새우는 익으면 돼요. 오케이. 볶으세요. 자, 지금은 우리는 아까 그 고기하고 새우 넣어서 볶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바삭하게, 네, 국물 없게, 그 다음에는 다 익었죠. 네, 다 익어야 맛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거 할 때, 네, 자주 이렇게 저주셔야 돼. 왜냐면 이거는 넣어두면 그 뭐지? 가루가 밑에 내리고 위에 물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저주시고. 여기에 넣을 거는? 아니, 이거 찍으면. 그리고, 아, 이거 나중에 얘기해도 돼. 얘는 안 구울 거 아니? 어, 안 구워. 저쪽에 어디가? 아니, 넣을 거. 어디에? 그, 빤새우 들어갈 거. 그럼 여기 그 불에 안 나는데. 아, 너 옆에 해야 내가 쉽게 닦을 수 있지. 그리고 빤새우 들어가는 채소, 그 이것도 있어요. 고기뿐만 아니고 숙주나물도 들어가거든요. 숙주나물은 마트에서, 네, 이거는 한 봉지면 많이 넣으면 뭐 두 봉지 사서 넣어도 만들어서 넣어도 되고, 이거는
네, 본인 먹을 만큼 넣으면 돼요. 네, 일단 제가 해보면서 따라하면 돼요. 어떻게 말로 설명을 좀 어려워요. 이해해 주세요. 이제는 네, 프라이팬 식으니까 식용유 조금, 너무 많이 넣지 마요. 조금, 그 왜냐면 너무 많이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오케이. 됐다.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이거는 할 때 보통은 국장으로 하시면 되거든. 근데 한 번이면 그 프라이팬 너무 크니까 한 국장이면 잘 안 돼서 두 국장으로 하고. 아까 넣을 때 소리 들었죠? 슈우니까. 그래서 이 이름은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이의 이름은 빤새우라고 해요. 슈우 나오잖아요. 이름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만 띄워준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불은 좀 약하게 해주시고, 월거적처럼 고기, 새우, 먹고 싶은 만큼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그 오징어 넣어도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숙주나물. 이제 뚜껑 닫고 기다리면 되고. 불은 약하게, 한 중간 정도, 너무 약하게 보다 한 중간, 너무 약하게 하는 걸 오래 걸리고 한 3? 중간. 중간으로 해주시고. 지금 그 다음에는 기다리면 돼. 지금은 향 엄청, 냄새 엄청 좋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얇게 해야 이 빵을 맛있거든. 그래서 아까 할 때 이렇게 잘 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하고 나서 바로 먹어야 맛있어요. 이거 물을 약하게 오래 넣어주면 이거는 더 아삭아삭? 바삭바삭. 바삭바삭. 이거는 물을 약하게 이렇게 오래 넣어주면 이 빵은 바삭바삭하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코코넛 소스 넣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맛있어. 고소해. 그냥 식당에 가서 먹는 거 완전 달라. 진짜. 그리고 가격 대비하면 집에서 먹어도 저렴해. 왜냐면 이거 한 봉지는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어. 10개 이상? 10개 이상 나오거든. 이거 맛있잖아, 일단. 아,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기 먹방. 나는 그런 게 안 나오고 그냥 이거만. 그거 물에 안 적셔 놓은 거 몰랐어. 그거 좋아하는. 우리 집 원상삼 짓는데 그냥 물 적은 거. 그럼 여기서 이마트에서 샀어. 이런 원래 덮여야 해야 되는데 기수는 떨어졌네. 다음에 너무 하면 되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제는 불 좀 크게 했대. 거의 다 익고 나면 이제는 빵 좀 바삭바삭하니까 좀 크게 해줬고. 우리 남편도 이거 엄청 좋아해. 이거 보면 동영상 보면 엄청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가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아니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들 많나 보니까. 그래서 하도 구매를 하다가 아 이거는 흔히 쌤도 좋아하니까 해서 동영상 올까. 식당에 가서 먹으면 맛도 없어. 그 옛날 거기는 맛있었는데. 주인 바뀌고 나서 아, 또 달라진 거. 그 어디? 위치를 모르겠네. 이중덕발이 2층에 있는. 이제는 짝짝 안 한 거 같아. 진짜? 나 예전에 거기서 반 찍어 먹고 너무 맛있어서 베트남 여행 갔잖아요. 하나는 완성. 식용유는 아이고 너무 많이 넣었다. 식용유는 너무 많이 넣지 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빼면 돼. 나중에 다시 사용돼. 그리고 왜냐면 너무 많이 넣으면 가루이 들어가니까 약간 그거 안 되고. 이제는 불 좀 세게 뜨겁게 하고 가루 넣기 전에 한 번 더 저어주시고. 뚜껑 덮을 때 불 중간 정도 해주세요. 먹어봐. 이거는 한 개 완성. 안 이쁘지만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상주는 이렇게 미리 해서 뭐 많이 먹으면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소스는 떠서 이거는 샘을 찍어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다시 이쪽에서 아니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위에 올려서 먹으면 되고 찍어서면 여기 찍어서 먹고 그러면 잠시만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싸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 아니면 뭐 이렇게 근데 소스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는 샘 먹는 비법이지. 내가 먹은 거 이따 내가 알려줄게. 아. 나는 그냥 다 짬뽕해서 해야거든. 아 다섯 커서? 나 다섯 커서. 나 일단 뭐. 아 너무 뜨거워서 못 먹어. 근데 원래 뜨거워서 먹어야 맛있어. 뜨거워서 먹어야 맛있어? 맞아. 나 이렇게 해서 더 잘라야 돼.
맛있을 것 같아. 맞아, 원래 바삭바삭 해야지. 네. 아, 그래, 그래. 맛있어. 맛있어. 어디, 어디에 놔둘 거야? 여기 놔둘 거야? 아니, 그냥 여기 놔. 자, 이것도 건져볼까요? 원래 이렇게 접혀야만 이뻐. 먹을 수 우리 엄마는 뭐 한 번도 안 먹어봤을걸? 아 그래? 그럼 이따가 좀 사먹어봐. 응 그래야겠다. 와 근데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아 그래? 소스 때문에? 응응 아니 빨간거 그것만 먹어도 되잖아. 아 그것도 맞지? 약간 한국 그 부침개 생각해서 그래요 많이 있으면 싸줘요. 내가 주걱자 많은 것 같아. 이거? 한국자 반대할 것 같아. 아 이거 보고 나서? 진짜? 만들 수 있는 거 보고 나니까. 근데 맛있지? 맛있다. 별로 안 이뻐해. 안 이쁘지만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맛있어. 맛있다가서 먹은 것보다. 그리고 저는 지금 베트남 커피도 만들까요? 베트남 커피. 연유 커피. 베트남 연유 커피. 먹고 만들어. 아, 괜찮아. 아, 이것도 나중에 찍어야 되나? 물 넣는 것보다 찍어야지. 옳지. 미안. 이제 먹어야지. 맛있겠다. 여기 젓가락을 내가 길이를 안 봤어. 내가. 쌤 여기 있는 그 오이 건더서 먹어도 돼 같이. 여기 있어. 맛있어. 맛있어. 왜냐면 일부러 오이 여기 넣어주셔야 간을 내니까. 그래서 그래. 나 오이 좀 갖고 올게. 오이 진짜 맛있어. 오이는 생 거 먹은 거보다 이 소스 넣어서 먹어야 맛있어. 나도 이제 끓여서 먹어. 맛있대요. 뭐라고? 맛있어. 맛있대. 맛있다. 나는 짜게 먹으니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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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 처음에 매워서 힘들었거든? 매워서 이제 잊어. 아, 생긴 거 뭐 먹어? 아, 아니, 먹을 수 있어.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어. 그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양고추 한두 개만 해. 한 개만. 왜냐면, 페프리카 색깔 나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고추는 자기 매운 거 먹을 수 있으면 많이 넣고, 적게 넣어도 돼.
바삭해. 맛있어. 짱 맛있어. 내가 한 것처럼 한 것지만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만약 고수 좋아하잖아. 아, 나 완전 좋아해. 나 가서 고수 나올 걸. 아 그래? 나는 고수는 잘 안 먹으니까. 잘 안 먹어요? 고수만 먹을 때만 먹거든. 아 진짜? 나 여기에 무조건 먹어. 그만 고수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 고수 여기 같이 먹어야 맛있어. 야채 향 있는 그 개소들 같이 먹어도 맛있고. 맛있다. 나 고수 완전 좋아하거든. 가루 맛있대. 진짜 맛있어. 아니. 아니 뭐. 진짜 저기 저번에 식당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 그치? 아유. 뭐야? 나 하나만 짜줘. 내가 먹을래. 집에 가서 고수랑 먹어야겠어. 자, 하나 먹자. 맛있다. 다 먹어. 근데 이거는 원래 먹으면서 커피까지 먹어야 맛있어. 아, 그래? 아, 커피까지 먹을 때. 연유도 있어. 베트남 커피는 연유지. 오징어 오징어는 제로 약간 또 첩채 넣은 것처럼 두껍게 말고 얇게 이거 기다리는 동안 저는 베트남 연유 커피 만들 거예요. 뭐 베트남 커피 연유 커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어떻게 찍어야지? 어디서 찍어? 아,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와서 알려주면 돼. 괜찮아. 저희 집에서는 항상 이거 있거든요. 네, 원두 아니고 커피 내리는 도구 있어요. 이것도 찍으면 좀 돼. 아, 나 이제. 너 손 찍어줘. 이제 갖고. 잠깐. 다시. 됐어. 아, 끝났어? 이거는 내가 여러 번 넣어서 먹거든. 그래서 커피도 많이 넣었어. 진해야 돼. 왜냐면 가루 너무 적게 넣으면 진하지 않아. 우와! 아, 그냥 찍어? 사고해도 돼. 사고해도 되니까. 아이고, 이거야. 잘 탔었는데. 왜 갑자기 못 타지? 뚜껑 닫고. 너무 못생겼네. 됐어! 아직 나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 왜? 배불러. 아 이제 배불러? 어 사고 가면 돼. 나는 프로그램 가면 돼. 또 이 어머니도 갖다 주고. 맛있다. 맛있게?
네, 그리고 저희는 뭐지? 빤시오 다 먹었으니까 지금은 베트남 커피 연유 커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네, 커피 거의 다 내려 주고 이거는 베트남 연유예요. 이것도 쿠팡에서 파는지 모르겠네. 일단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는 베트남 연유 커피거든요. 연유이거든요. 한국마트에서 연유도 팔지만 근데 그 한국 연유는 맛도 없어요. 냉동실 넣으니까 굳어가지고 진하게 먹으면 진하게 타면 돼요. 나는 좀 진하게 먹는 편이라서. 친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야, 아니야. 제대로. 오, 아이구나. 완전 부럽대. 반세오 제케 존맛탱인데. 연유 커피도 만들어서 먹겠다고. 제대로 베트남 여행 갔다 왔다. 진짜 베트남 먹어봤다. 내가 먹은 맛 다 그대로 똑같이 하면 물도 나오는데. 와 진해? 응. 근데 맛있어. 맛있어? 핫초코 같은 그 질감에. 이게 핫초코? 그 꾸덕한 느낌 있잖아. 아. 왜냐면 연유야. 나한테 많이 준 거 아니야? 응. 나도 물 조금. 왜냐면 지금도 겨울이니까 얼음 안 녹아지잖아. 그래서 그래. 여름이면 괜찮은데. 베트남에서 먹던 연유가 이 차이가 있구나. 어, 한국 연유 타면 안 돼. 맛 안 나. 왜냐면 한국 연유는 소에 나오는 적 그런 맛은 없어. 우유 맛은 없어. 그냥 설탕이야, 설탕. 한국 연유는 설탕 맛 나. 이렇게 찍어야 돼. 신기하다.
턱은 이렇게 나왔거든. 이거 베트남 연유 커피 연유. 한번 어차피 버릴 거니까 나 연유만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 그래서 우리는 연유는 마리바게트빵 찍어서 먹으면 먹을 수 있어. 설탕만 아니고. 뭔가 다 덜 단 것 같은데 한국 거보다? 한국 거는 설탕이야. 그러니까 덜 단해. 그리고 먹으면 한국 연유 먹으면 부드럽잖아요. 뭐가 걸리는 느낌이거든. 이게 덜 달아서 난 깜짝 놀랐어 지금. 나 더 달 줄 알았어. 부드러워. 근데 부드러워. 맛있다. 맛있어서 신기해. 베트남 온 것 같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배불러? 포식. 약간.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뭐, 몰라. 행복했지? 완전 행복했어.